아니 네. 섭외 연락을 네. 받고 어. 게스트 말고 MC로 섭외를 왜 안 했냐라고. 그러면은 형 누굴 날리라는 거야? 이 형이 나는 이 형 나 좋게 봤네. 그게, 그게 아니라 네. 그 서, MC가 누구냐? 근데 네. 형님 어. 명수, 예. 아. 덱스 예. 까지 얘기를 들은 거야. 알았어. 아니 나는 나 유리가 할 줄 몰랐어. 아. 그래갖고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러면은. 아. 그렇다면 내가 들어야지. 어, 내가 같이 해도 상관이 없겠다 싶은 아. 나중에 이제 유리가 하니까. 네. 아. 아니 근데 형님 이 중에서 저 유리 형님이 가장 타율이 좋습니다. 타율 좋아. 어, 그럼 제가 아, 그래. 한 20분 지나면 끝부터 날라기 시작해요. 아 진짜요? 어, 좀 기다려야 돼요. 어, 지금 시동 걸고 있는 중이야. 아, 예. 순서대로라면 경기 형이 나가야 돼요. 경기 형이 나가야 돼요. 그 형이 들어오면은 깔끔하거든요. 예, 근데 경기 형이 안 놔요. 근데 한방 경기 형이 잡으면 안 놔요. 조금 아까 맨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네. 작가분들이 어, 왜 경기 형이 안 오시니까는 약 먹고 있다고. 약이 아니고. 그렇게까지. 아니, 약이 회복제. 그렇게까지 이렇게. 아, 예. 아, 재훈이 형은 사실 이제 타방송에서 아. MC도 하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아. 게스트로 모시기가 어려운 분인데. 아, 뭐 나와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까? 뭐 홍보하신다든지. 뭐 아니면 뭐. 신곡 발매라고. 뭐 해명, 해명 같은 거 있잖아요. 사건, 사고 이후에 해명. 해명, 해명. 뭐 왜 나오셨대요? 아, 그렇죠. 보통 뭐, 보면은 이제 예. 뭐 앨범 홍보. 그렇죠. 네. 어. 영화. 영화 홍보라든지 네. 나오는데 오, 저는 아무리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아, 아니 건율이 간부로 온 거 아니야? 뭐 여기서 근데 어차피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네. 제 시간대랑 겹친다 그러더라고요. 아. 양쪽으로 겹치더라고요. 두, 제 시간대 두 개 이거 하나가 다리를 다 걸쳐놓고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뭐 제2의 전성기 아닙니까? 뭐 돌싱 포맨 짠당포 그 돌싱 포맨도 네. 얘 스타트하고 6주 만에 내가 나갔어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래 확 뜨는 거야. 아, 내가 다 한 거야. 이거나 열심히 해줘, 이거나. 이걸 띄워야지 지금. 어, 자기 자랑이라고 앉았어 지금. 형님이 6회 때 나오셨나요? 6회 때 나왔지. 아 그래서. 저번 때 이쪽 MC예요. 아 그게 아니라. 이쪽에 지금 경경이 나온 거야. 아 잠깐만, 왜 내가 애매하게 물어보고 있으려나? 형 자리 잡아 그냥 자리 잡아. 아 형님이 맞아, 6회 때, 6회 때 나오셨구나. 그래갖고 그때 당시 저희가 야 이거를 시즌제로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막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망설이고 있을 때 돌싱 포맨이요. 네, 어 저희도 지금 그런 8주 인생인데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감이 어떠세요? 더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프로는 제가 몇 개짜리냐고 물어봤거든요. 8개짜리라고 어, 예. 야 너무 짧다. 기다려라. 더 가야 된다. 기다려야 더 가야 된다. 8개 갖고는 안 된다. 누가 알지도 못한다. 근데 이제 내가 8개로 맞춘 게 왜 봤다 네.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형 건강 상태가 8개면 충분하지 않나 8개 하고 그냥 간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두 달 못 나요 두 달 어, 약간 그런 느낌이 아. 건강하셔야 합니다 형님 이거는 8개로는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약 먹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거야 탁션 선배님이 우리 프로그램 기획을 듣고 이건 기획부터 틀렸다고. 아니 근데,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합니까? 대사가 틀렸다지. 예. 제가 실제로 말을 전달해 드린 건 예. 글러먹었다고 했다고. 사실이십니까? 아니 표현을.